워시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처음 찍을 때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감기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영상 촬영을 게을리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이 약간 반응을 해서 몸이 아프더라도 이렇게 언제나 카메라 앞에 서서 촬영을 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게 하나의 루틴? 규율처럼 돼버린 느낌이에요. 저 오랜만에 이 커플의 음악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음악적인 어떤 지향하는 느낌과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히트시킨 음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팝 랩 음악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댄서블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완성도 있는 곡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빅데디 앤 에밀리입니다. 자, 이 커플이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드랍을 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바로 예우남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예요. 이게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Love You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기로 한 이유, 빅데디 앤 에밀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베트남 스타일의 UK 게러지 음악을 갖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는 거죠. 제가 UK 게러지 음악에 흥미를 갖게 된 거는 몇 년 전이었어요. 이제 영국 본토에 있는 음악들을 드릴, 뭐 그라인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좀 좋아하다가 드레이크가 UK 게러지를 또 갖고 와서 그것도 흥미롭게 보고 있었고, 한국에는 뉴진스가 UK 게러지를 갖고 와서 좀 화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베트남 스타일의 UK 게러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시간인 겁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사실 UK 게러지 음악을 힙합이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힙합 아티스트들이 좀 건드는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런 바이브에 그런 기조가 깔려있는 데다가 농구라는 컨셉을 갖고 와서 좀 더 뮤직비디오를 스타일리시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시죠? 힙합 뮤직비디오에 또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가 농구인데, 농구 컨셉의 영상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 간지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패션적으로도 좀 눈여겨 부분들이 많은 게 농구 관련된 힙합 뮤직비디오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 커플이 히트시킨 음악들을 들어보면 EDM 기반의 굉장히 방방 뜨는 음악들을 많이 히트시켰다고 보는데, 오히려 UK 게러지 스타일을 갖고 오면서부터는 차분해지고 세련됨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빅데디 에밀리 예우남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이 영상을 상징하는 색깔은 핑크인가봐요. 오, 약간 이거 슬램덩크 같은 컨셉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마치 빅데디가 강백호고 에밀리가 이제 소윤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항상 보면 힙합 뮤직비디오에 농구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 플레이어는 농구하는 친구고 항상 그 치어리더와의 어떤 관계가 항상 드러나지. 그래도 요즘에 이런 UK 게러지 같은 음악이 트렌디하니까 빠르게 갖고 온 것 같아. 훅 되게 캐치하다. 어, 좋아요, 좋아요. 오. 이 치어리더 컨셉의 안무도 되게 귀엽게 나온다. 아. 어, 저는 여기 빅데디의 퍼포먼스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좀 빅데디는 저는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보이스톤이. 근데 그게 오히려 이런 댄서블하지만 그래도 약간 차분함의 기조를 갖고 있는 UK Girls 있잖아요. 좀 시크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로컬 바이브는 크게 안 느껴지고 세련됐어. 이분들 나온 영상들 중에 이 곡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가장 세련된 것 같아요. 베이프 듀렉. 나 이렇게 아웃핏 입고 뮤직비디오 나온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노래 7화부터 되게 좋다. 아, 깨발랄해서 좋네. 오히려 훅으로 가지 않고 아예 인스트루멘탈로 깔리면서 진행되니까 더 세련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곡은 흥분이 되지만 너무 과하게 흥분되기보다는 세련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넘지를 않아. 이 두 분이 가지고 온 곡들 중에 제일 스타일리시해요. 오. 그리고 베트남에 잘 안 갖고 왔던 것을 갖고 왔으니까 선점하는 의미도 클 거예요. 이 곡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UK Girls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UK Girls 음악은 진짜 말 그대로 영국에서만 인기 있던 그들만의 음악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그라임이라든가 드릴이라든가 게다가 이런 UK Girls 같은 장르들 이런 것들이 아프로비치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영국에서 장르들이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UK Girls 스타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보다는 UK Girls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해요. 그게 저한테도 바이브에 잘 맞고. 왜냐하면 적당히 댄서블한데 칠하잖아요. 좀 흐느적하게 즐기고 여유를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UK Girls가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빅데디와 에밀리가 그런 칠한 UK Girls 스타일을 갖고 오니까 좀 놀랐어요. 이 두 분이 그동안 만든 곡들이 좀 팝 랩이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블랙 아이드 피스나 뭐 핏볼 같은 옛날 아티스트들이 바이브가 생각나는 그런 곡들을 자주 만들었다면 지금은 좀 더 세련됨도 함께 가져가는 음악으로 돌아왔다? 그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아, 앞으로도 이런 바이브로 또 만들어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